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새로운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게임 유저라면 한 번쯤은 다 플레이 해보셨을 법한 슬리더 리오라는 게임이고요. PC나 모바일로나 지금 완전히 그냥 인기 순위 1위를 독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중독성이 강한 무료 게임이라서 역시나 보시는 분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텐데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으로 전부 다 나와 있어서 이렇게 인기 순위에 다 올라와 있는 거를 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퀄리티도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하이 퀄리티로 하고 이게 또 스킨을 트위터로 공유를 한번 해주면은 스킨을 바꿀 수가 있어서 오늘 저와 함께할 우리 귀요미 지렁이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과일 맛의 멘토스 지렁이를 데리고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닉네임도 역시나 저한테 딱 어울리는 닉네임을 가지고 지렁이 슬리더리어 출발. 기리지렁이가 태어났습니다. 일단 중간으로 이동을 하면서 야금야금 또 먹어봐야죠. 어서 좋아. 먹이 발견 재빠르게. 자, 순식간에 3배 이상으로 길어지면서 길이가 벌써 260, 270. 센터. 잠깐만. 미국 지렁이. 돌리려고 하는 건가? 야, 위험해, 위험해. 오, 위험했어. 터진다, 터진다. 가두려고 하면은 역으로 터진다. 하나 터지죠. 분명 하나 터진다, 여기. 터졌어. 이거 먹고. 미국 터지고 좋아. 미국 터지고 밑에 거도 터지고 다내 거. 방해꾼 없지? 좋아. 피라미들이 많이 설치는데, 바로 잡사주시고, 멍청이 까불지 마. 내가 누군데? 내가 길이지. 그렇지. 순식간에 2500점까지 획득을 하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저 바로 돌리고. 자, 너무 커졌는데? 뭐야, 이거 1분 정도밖에 안된것 같은데? 4000점 돌파. 아까 죽은 애들이 복수를 하러 또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은 좀 해주고, 4500점 돌파. 갑자기 급 렉이 심해지는데, 멘토스 동생아, 까불지마. 까불면은 가둬버린다. 일단 얘랑 놀아줄 시간 없으니까. 순식간에 46등의 랭크가 됐습니다. 잠깐만, 렉이 또왜 이렇게 심해? 한 2000점 정도 더 먹어야 될것 같은데. 자. 눈치 보죠, 눈치 본다. 야, 잠깐만, 위험하다. 빠져, 빠져. 일단은 이쪽으로 빠지고. 아, 멘토스 끝까지 따라오네. 멍청이 터졌어. 먹자. 왜 네가 먹냐. 하긴 뭐, 네 몸에 박았으니까 네가 먹어야지. 자, 가둬버리자. 위험하다, 위험하다. 렉 보소. 자, 이쪽에서는 너 터지지? 자, 꼬맹이 터진다, 꼬맹아. 꼬맹아 터져야지. 안 터지면 내가 터트려버린다. 야, 위험해, 이거. 위험해, 이거. 속도 내자, 속도 내자, 위험해. 터졌다, 바보. 자, 요거 먹고, 밑에 너도 빠져나오면 내가 또 가둘 건데. 덤벼봐. 덤벼야지 내가 또 가둬주지. 자, 이거 명화점 이쪽으로 돌고. 미국 친구도 보이고, 4700점인 상태로 신나게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너냐? 너 아니지? 센터로 이동하자. 아, 이게 센터가 아니었구나. 자, 변두리에서 먹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점수를 계속해서 다 39등 좋아. 1등은 뭐 3만 점. 센터로 렉이 조금씩 보이는데 뭐 변두리는 괜찮아. 좋아, 터졌어. 조심해, 조심해. 위험했어. 좋아, 옆구리 터지고. 미국 옆구리 터진 거는 내가 먹는다. 사이에서 뭐 야금야금 먹는 것 같은데 뭐그 정도는 먹어도 또 먹어주는데. 또 터졌어. 뭘 먹지? 자, 이 위에 거부터 먹자. 위에 거를. 위험해. 5000점. 벌써 6000점이야. 슬슬 가두리를 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쪼만한 녀석들을 이제 가둬주면서 조금씩 올려봐야죠. 내가 꼬리가 길어졌다 보니까 함부로 덤비면 안 돼. 자, 위험해. 이쪽으로 돌고. 밑에 터졌다. 먹어야 되는데. 밑으로 와보자. 자, 위험해, 위험해. 벌써 많이 길어졌네. 나한테 재물을 바칠 때가 됐지. 여기서 요거 먹고. 빠지자. 이제 터질 것 같은데? 너 터진다 그러다. 터지자, 다 됐습니다. 터지기 10초 전. 밑에 거 터졌다, 좋아. 렉이다, 렉이다. 조심해. 위험했다. 또 터졌어. 그렇지, 내가 터진다고 했지. 6000점, 7000점 돌파. 29등 좋아. 멘토스 동생. 안 돼. 변두리에서 이제 놀 정도는 된것 같습니다. 위험해. 너, 어때? 터진다. 멍청아. 내가 길이지. 길이 아나콘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요거 먹고. 욕심부리면 안 돼.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으면 다 먹어야지. 좋아. 8400점. 조심하시고. 자, 야야, 오, 야야, 저격하려고 하네, 얘가. 9400점 좋아요. 22등 좋아. 자, 위험해. 아래쪽으로 돌자, 좋아. 아래쪽으로 돌고. 와, 나 큰일 날 뻔했네. 또 터진다는 게 좋아. 멍청이들, 다 터지는구만. 이제 빠져야 되겠다. 위험하다, 빠지자. 만점 돌파 좋아. 1500점. 아직 얼마 되지도 않은데 벌써 만점이에요. 자, 이제 가쪽에서 돌아주시면서
10등으로 한번 진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점인 상태, 부스터를 좀 아끼고 일단은 지금 동태를 좀 파악해야 되니까 우리 잔챙이들이 어떻게 활약을 하고 있는지 조심해. 얘 터졌어 질주다. 지금 질주. 밑에 없지 다 내꺼야 이거. 와 이거 굉장히 큰데. 좋았어. 밑에 없지 다 내꺼네 이거. 오 뭐야 아무도 없어? 설마 아무도 없는 거야? 다 내꺼인데 그러면? 우와 몇 점이야 이거. 와 순식간에 길이가 10등의 랭크가 됐습니다. 14000점으로 자 이제부터는 몸을 사릴 때도 됐지.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씩 자, 몸을 사리고 지금 렉이 좀 심하기 때문에 14000점인 상태로 손에 땀도 한번 닦고 이제 조금씩 정비를 한 다음에 가드를 해도 될 정도로 상당히 큰 크기로 성장을 했습니다. 잠깐만 렉이 왜 이렇게 심해. 도와줘. 오케이 9등 위에 터지고 있죠. 조심해야지. 일단은 선비 모드로 저거 괜찮은 거 있다. 좋았어. 오 괜찮은데? 요거 괜찮죠? 아 위험하다. 잘못하면 또 터지기 때문에. 터졌다. 아 저거 조심하고. 조만한 녀석들을 이제 가둬도 충분히 커졌기 때문에 9등이죠? 저 조심하고. 자 위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면서 자 15000점도 넘겨봐야죠. 20000점도 한번 돌파를 해볼 예정인데 자 잔챙이들 하나 발견. 조심하고. 위에 많아. 크게 돌자. 크게 위험하다. 왜 이렇게 빨라 얘. 와 위험한데. 아 이거 좀 가둬보려고 하니까 이것들이. 아, 얘라도 먹자. 자, 조만한 거부터 한 개 먹자. 크게 돌아주시면서 뭐 내가 워낙 지금 굵직하다 보니까 자, 덤비면 안 되니네. 자 가둬주시고 작은 거부터 하나씩 가두리 스킬을 좀 향상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요렇게 자 꼬물꼬물. 자 크기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서 돌고 자 크게 이렇게 돌아주시고 자 크기를 작게 만들면서 야, 네가 어디까지 버틸 것 같아? 그렇지 결국엔 터지게 돼 있죠. 큰 놈이 나타나면 또 위험하기 때문에 자, 조심하고. 잔챙이들 저격을 노리는 것 같은데 유튜브에 댓글 다는 우리 어린이들 악성 댓글러들처럼 자, 끝까지 저격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달려 어린이들은 뭐 질주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 여기도 있어. 좋아 터진다. 오케이 좋았어. 오 야 위험하다 자,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위험하다. 오, 야, 저격하는 거 보소. 위험하죠? 15000점인데. 와, 이거 뭐 끝까지 따라 붙는구만. 위험해. 저 터졌어. 다 터지고. 이거만 먹자. 외눈박이 한번 감쌀 때가 된 것 같은데. 자, 돌자. 오케이, 좋았어. 이 내 거. 크게 돌고. 크게 돌아요, 크게.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좋았어. 자, 6등의 랭크 됐습니다. 좋아. 자, 이거 딱 동그라미 그려주시면서. 좋았어. 오, 여기도 있네. 오 좋았어. 16000점 17000점 좋습니다. 아직 끝까지 간다. 5등에 랭크 됐어. 와 이거 1등 하는 거 아니야? 와 길이가 첫날만에 이게 랭커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18000점인 상태로 지렁이 저 노리고 있죠? 내가 당할 것 같아? 자 18000점으로 4등에 랭크 됐습니다. 센터랑 어 조심해. 조심해야죠. 터지면 안 돼. 잔챙이들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뭐 거의 세포 수준이구만. 일단은 속도를 좀 유지하면서 이게 달릴수록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배설물들을 좀 아껴주면서 자 또 가두리를 한번 찾아봅시다. 4등의 랭크가 된 가운데 아 TV도 쓸걸 그랬나. 일단 길이가 4등의 랭크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먹고 자 위험해. 여기 위험해. 조심하고 4등까지 올라왔습니다. 좋았어. 자 여기 있어. 이쪽으로 빠져주시면서 어린이도 너무 많아. 아 조심해야죠. 자 어린이들 이거 겁이 없어. 너는 계속 달리면 못 달릴걸. 나는 계속 달릴 수 있는데. 위험하죠.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좋았어. 요거 가둔다. 자 렉 걸리죠. 조심하고. 자 아직까지 뭐 변두리에서 어느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크게 돌아. 크게. 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크게 돌아요. 크게. 요것도 가두고. 하나 터졌어. 나 터지는 건 상관없어. 자 계속 가둬버려. 좋아. 조심해주시고 크게 돕니다. 야 뭐야 이거. 뭐 어떻게 된거야 이거. 아 이거 어떻게 가둬야 되지? 이제 잘못하면 또 박아버리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볼까? 위험한가? 위험하다 조심해. 요렇게 내가 몸이 크기 때문에 요거를 활용을 해서 잠깐만 야, 어떻게 돌아야 되는 거야 이거. 아 위험해. 오케이 하나 터지고 잔챙이 무시해야죠. 큰 그림 그려야 됩니다. 4등에 랭크된 상태로 야, 노리는 거 보소. 조심해야죠. 자 어디로 가볼까? 미국 한번 노려볼까? 자 미국 어린이 뭐 터졌어 조심하고. 위쪽에 아무도 없죠. 그렇지 미국
너가 지금 먹을 시간이 아니야. 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멍청이 하나 터지고. 자, 먹지마 지금 먹으면 안 돼. 크게 돌고 조심해야죠. 18,700점 좋습니다. 자, 크게 돌아야죠. 크게 돌면서 큰 그림 미국 지렁이 많이 컸네. 자, 많이 커봤자 지금 내 꼬리가 이쪽에 있을 텐데 좀 더 돌아봐. 오케이 좋았어. 가두자 빠져나올 수 없어 니네는. 그렇지, 크게 돌면서 이게 바로 길이 아니겠습니까. 좋았어. 니들이 그거 먹으면은 더 위험할 텐데. 크기를 줄여. 잠깐만. 자, 얘 보소. 자, 위험해.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먹으려고 하다 죽을 것 같아. 조심하고. 큰일 나죠? 자, 조심하고. 요거만 먹고 빠지자. 요거만 먹고 빠져. 좋았어. 터진다. 터져, 임마. 저. 야, 이거 위험한데? 아, 이쪽으로 빠지자. 안 되겠다. 오케이, 이쪽으로 빠지자. 안 되겠다. 아, 이게 19,000점까지 올렸는데, 이게 저격이 좀 심하다 보니까. 저거 가두다가 역으로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4등이 유지가 되는 상태로 3등이랑 뭐 거의 5,000점 차이죠. 저 조심해. 오케이. 와, 위험했어. 저격들 보소. 자, 이쪽으로 간다. 좋아. 야곱야곱 다 먹고 좋았어. 이거 다 먹을 수 있겠는데? 좋았어. 여기 조심하고. 2만 점 돌파 좋습니다. 자, 여기서 더 올려주고 싶은데 좀 이따 또 하나 잡아먹으면 되겠죠? 계속해서 올리는 가운데 좋습니다. 아, 얘 또 등장했어. 저 큰 놈 좋았어. 이거 먹는다. 이거 먹자. 오케이, 또 박았어. 좋아, 이거 다 내꺼. 가두리를 이제 조심할 때가 됐습니다. 위쪽에 지금 큰 놈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저 1등인 것 같은데. 21,000점 좋아. 계속 올려주시고 좋습니다. 아래쪽으로 간다. 좋았어. 21,800점에 랭크된 가운데 좋습니다. 자, 조심해.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끝까지 살아남아 봐야죠. 좋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는 거 좋아서 또 터졌어. 좋아. 아래쪽 좋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이것도 내가 먹어야지. 다 내꺼. 아, 뭐야. 아, 욕심 너무 부렸네. 일단 아쉽게도 4등까지 올라갔는데 일단 22,000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이게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우리 슬리더리오 재밌는 게임 영상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뭐 1등이나 아니면 뭐 신기록 도전 이런 걸 또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